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는 예. 어떤 내용을 예, 말씀하실 그 건가요? 중앙선관위가 투표지 분류기의 이미지 관련돼서 어떤 네. 식으로 얘기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예. 잠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왜 이를 말씀드리냐면 네. 투표지 분류기가 이번에 그 2022년도 11월 달에 또 이제 한 1100대인가요? 이렇게 또 제작을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150억 원을 들여서 제작을 합니다. 예. 예, 투표지 분류기. 예. 워낙 투표지 분류기 아니라 컴퓨터 아니에요? 당연히 컴퓨터죠. 그 안에 뭐 예.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그러한 예. 기능도 다 있고 예. 예. 하던데.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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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분류기 그런 비싼 한 대당 거의 1000만 원까지 하는 1000만 원 가량하는 거 그러니까 분류기. 엄청난 컴퓨터인데. 이유가 뭐냐면은 예. 예. 투표지 분류기가 이미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미지를 만들면은 사실은 정상적으로 이제 개표장에서 그 개표를 하면서 이미지가 만들어지면은 혹시라도 소송이 걸려가지고 재검표를 하게 되면 사실 다른 거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 이미지 안에 있는 거가 정상적으로 그 개표장에 있던 투표지가 그대로 이미지화 됐을 거기 때문에 그쵸. 그 이미지만 하나하나 다 들쇠서 네. 실제로 그 재검표장에 있는 그 투표지가 예. 그 개표장에서 있는 거랑 같은지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전에 예. 이미지만 보더라도 네. 실제로 그 득표한 그 후보별로 득표한 그 득표수가 네.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예.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투표지 이미지가 사실 보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보냐고요? 개표장에서 봐요? 아니면 재검표장에서? 그러니까 재검표할 때. 예예. 예. 재검표할 때. 그러니까 종이 투표지를 볼 필요도 일단은 없다라는 얘기. 네네네. 예.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진짜 그러네.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예. 재검표를 쉽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예. 저런 그 이미지로부터 그러니까 이미 저장된 이미지로부터 그 기표별을 추출하는 간단한 프로그램 인쇄소를 사용 그 원고가 만들었던 프로그램처럼 그거를 돈 조금 들여서 만들어서 그거를 갖춰 놓으면은 그 재검표장에서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그 이미지를 읽어서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후보별로 몇 표를 찍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네. 뭐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연수을 소송뿐만이 아니고 4.15 총선에서 한 120여 건이 소송이 걸렸는데 단 한 번도 저 이미지 검증을 원고들이 요청했는데 불구하고 안 해줬습니다. 아니 그렇게 스캔해서 갖고 있으면 그것만 주면 되네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저 비싼 그 투표지 분류기 예. 일명 전자개표기를 써서 한 그 목적이 이제 이거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앙선관위가 그걸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얘기했나? 예.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개표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봅니다. 투표지 분류기 책임 운영 요원들을 대상으로 분류기 운영 있습니다. 프린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학식 문자 판독기 방식으로 기표 형태와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분류합니다. 분류된 투표지는 이미지로 기록 저장되며 개표 후 사후 검증도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 이 영상 자체도 그 중앙선관위가 비싼 세금을 들여서 만든 영상입니다. 네. 그 영상 안에도 보다시피 개표 후 사후 검증 가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에게 가능한 거지 사후 검증 하라고 주진 않네요. 사후 검증을 할지 안 할지는 선관위 마음대로네. 선관위와 법원의 마음대로죠. 그러네. 그렇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면 왜 그렇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인 국민이 보자는데 왜 안 보여주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120건의 소송이 걸렸잖아요. 네. 그 뭐 소송이 이제 끝난 게 1000일도 넘게 걸렸습니다. 지금 아직도 5건은 진행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오래 걸릴 게 아니라 이제 저런 걸 인식할 수 있는 간단한 프로그램만 만들어 놨으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이거 자료를 줄 테니 너네가 만들어서 검토해봐라. 우리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선관위가 만든 거 우리가 못 믿겠다. 그럼 너네가 만들어라. 우리는 기초 자료 주겠다. 그렇습니다. 스캔해서 확인해라. 이러면 되는데 저걸 안 주고. 아 그렇습니다. 아니 진짜
이미 다 스캔에 있다고 그러면 저거 막 저걸 안 보여준다는 게 더 이상한데요? 예? 저거 보여주면 문제가 되니까 안 보여주는 건가? 그렇겠죠. 예? 저기 없어질 일은 없고, 그렇잖아요. 지금 선거 소송이 들어왔으니까 저거 보존이 돼야 되는 거고. 예, 예. 예. 잘 알다시피 예. 그 이제 원본성을 이제 확인하는 거에 예. 있어서 회실한 값이 있지 않습니까? 회실값? 예, 네. 이런 식으로 그 원본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 검증할 수 있거든요. 이제 IT에 좀 밝은 사람들이 그렇죠. 좀 투입이 되면은 예. 예를 들어서 선관위가 제출한 저런 이미지 정보가 네. 말 그대로 개표장에 있었던 건지 아닌지 이런 걸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본성만 확인되면은 예. 아주 쉽게 재원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저런 수백억의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저 비싼 장비를 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죠 지금.